1번 내 생각에는 시청률이 떨어진다. 그렇겠죠. 네. 네? 옛날에 뭐 70% 하고 뭐 이랬대요. 네. 시청률이 그쵸. 옛날에 그랬답니다. 네. 전국에서 장난 아니었죠. 옛날에 정말 네, 그 네. 프로 할 때 다른 프로는 뭐 안 보여. 그리고 네. 토요일 날 저녁에 가장 주말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. 그쵸, 생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더 기억나죠. 네. 네. 자 시청률이 작아서 그렇다. 네. 2번 내 생각입니다. 네. 13회 대학가 요제 이후. 네. 13회 대학가 요제는 무한궤도 신해철 이후입니다. 아, 그쵸. 무한궤도 신해철 이후. 네. 한 물어볼게요. 네. 지금 37회가 36회까지 네. 네. 대학가 요제 히트곡 아는 게 있습니다. 어떤 히트곡? 14회 대학가 요제부터 지금까지 대학가 요제 아. 히트곡이 없는 거예요. 히트곡이 없다는 거는 뭔가 하면 대학가 요제인데 경쟁력이 떨어졌다. 네. 저기 기존 가요한테 졌다는 거죠. 그렇죠. 난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고 네. 세 번째 내 생각에는 네. 내 생각입니다. 네. 노래가 기존 내가 대학가 요제 이렇게 예선하고 가보니까 랩이트 치면 대학가 요제 랩으로 나오고 발라드 치면 발라드로 나오고 막 이래 네. 그래. 하긴 피바비스비 딱 기존 가요하고 차별화가 안 돼. 네. 차별화가 안 돼. 이상해. 네. 이게 아마 가수 하려고 넣으려고 했어요. 네. 대학가 요제하고 오디션 차이는 대학가 요제는 그냥 대학생들. 네. 가요 경연대회다. 네. 이거 이상한 방법 없어요. 네. 경연대회다. 누가 음악 잘 만들고 잘 네. 부르고 잘 연주하고 이렇게만 가면 돼요. 네. 대학생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하는 가요 경연대회다. 네. 이래 가는 거고 오디션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을 안 해. 표현만 하고 노래고 네. 표현만 하는 거예요. 요 앞에 게 없는 거죠. 그렇죠. 대학가 요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있습니다. 대학생들의 사상과 감정을 네.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까지는 아니라도 아주 예술은 예술입니다. 이 대학가요입니다. 이 대학가요 정의입니다. 네. 대학가요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, 대학생들의 사상과 그 시대마다 그 가사는 있어서 달라요. 자, 이거 차이입니다. 대학가요 요제는 대학생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이 창작으로 나와야 돼요. 그게 안 오는 거예요.